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환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장애인체육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애인 체육회 관련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먼저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요. 예. 회장님께서는 이제 올해 2월이죠. 대한 장애인 체육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복지 TV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제가 직접 보도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또 직접 만나뵙고 축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지금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당선을 하시고 난 뒤에 이 각오라든지 좀 포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사실은 그 당선의 기쁨보다는 네. 장애인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장애인 체육회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저희가 2005년도에 대한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고 전국 대한민국에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또 전문체육, 또 국제체육 관련해서 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도 참여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체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선수나 동호인이나 많은 분들이 네. 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게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깨가 무겁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기쁨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좀 이런 중요 직책을 맡으시다 보니까 어떤 예.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그러면 대한장애인체육회라고 하면 예.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저희는 그 2005년도에 네.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국민체육진흥법 34조의 조항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 네. 공공기관으로 설립이 된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국내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체육에서 또 뭐 패럴림픽이라든지 예. 데플림픽, 농아인 올림픽 같은 데를 참가하고 또 성적을 내고 있고요. 네. 예, 국내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장애인체육회는 이제 이천 선수촌이라는 국가대표 전문 선수들의 전용 훈련장이 또 따로 있고요. 네. 또 전체 사무처는 이제 올림픽 공원의 자리를 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저희가 3본부, 1실, 예, 1센터 이렇게 네. 해서 총 한 13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전국 조직으로 하면 17개 시도에 장애인 체육회가 있고요. 현재 예, 오늘까지 122개의 시군구 장애인 체육회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가맹단체로는 네. 32개의 또 가맹단체가 또 이렇게 따로 있어서 사실은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굉장히 예. 큰 조직인데 예. 또 거기에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예. 그런 책임감도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말씀을 앞서서 잠깐 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 큰 조직이다 보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예. 그럼 그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 올해 금년도에 있을 네.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대회가 사실은 도쿄 패럴림픽 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서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국제대회 참가를 못하면서 사실은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이 좀 저하되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게 저희가 이제 개최가 확정이 되면서 네. 또 사실은 이제 백신에 대한 준비들을 선수들에게 또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는 이제 뭐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게 또 대회에 참가해서 사고 없이 좋은 경기력을 네. 가지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고요. 네. 또 국내에서는 이제 전국체전이 저희가 11월 달에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실시되는 전국체전이 작년에 중단했던 일인데 네. 이제 올해 또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또 계속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내년
내년에는 이제 동계 또 패럴림픽이 또 준비가 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이런 네. 국제 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어서 예. 예, 그거에 대한 준비 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해 왔다가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는 큰 변수를 맞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변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예, 될지 그렇습니다. 예측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아, 저희가 이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대면 그 홈 트레이닝이라든지 집콕 아. 운동에서 우리 장애인들은 이제 밖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어서 예. 이제 그런 요즘 이제 오히려 거꾸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뭐 VR 관련이라든지 네. AI가 관련해서 또는 비대면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아. 부분들이 또 오히려 또 저희가 개발하고 보급하는 이런 또 효과적인 면은 또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예. 그런 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신경 써서 개발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포츠와 과학을 융합시키는 것인데요. 네. 기존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스포츠 현장에 적용되지는 못했죠. 예. 이번을 기회로 아. 서로 얼굴 부대끼면서 사실은 운동을 해야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집에서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 네. 또 TV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오히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따로 또 가치가 가능해진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이 선수분들은 이제 대회가 취소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훈련에도 좀 지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거의 선수들은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이제 체력 관리라든지 네. 홈 트레이닝 위주로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동계 종목과 일부 이제 저희 하계 종목에서는 일부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입촌했을 때 외부하고 외출 예방을 다 중지시키고 네. 몇 개 종목은 이렇게 방도 숙소도 이제 1인 1실로 배정을 해서 원래는 1인 1실이 아니었나요? 2실입니다. 예, 2인 1실이었는데 예, 그렇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동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 확보라든지 이런 게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동계 패럴림픽 때문에 해외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네. 선수들이 연락을 카톡으로 매일 보내옵니다. 아.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이제 시리즈별로 대회를 참가하고 훈련 장소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네.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네. 코로나 검사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해야 되고 면책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예. 너무 복잡하다는 그렇죠. 거죠. 좀 번거롭고 예, 힘드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도 계속해서 예전에는 같이 훈련을 하거나 해서 좀 라이벌의식도 느끼고 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렇게 경기력이라는 것은 서로 예. 상대가 있어서 그렇죠. 평가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제 지도자들이 순회 지도를 통해서 또는 영상 자료 를 보내주고 어떤 훈련을 해라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자기가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또 집단 훈련을 못 하다 보니까 훈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나갔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그나마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수당들을 다 지급하고 있죠. 예. 그래서 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 또 이 경기력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또 이 패럴림픽이라든지 다른 국제 대회에서 또 다른 또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연기된 이 도쿄 패럴림픽이 올해 8월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그럼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이 도쿄 패럴림픽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위에서 아마 선수단은 외출 예방을 다 중지시키고 네. 선수촌과 경기장만을 오고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역대 최초로 이 무관중으로 그렇습니다. 진행을 관중도 하더라고요. 지금 전혀 없고 그래서 오로지 중계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과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코리아하우스 운영이라든지 선수들의 이제 그 급식을 지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저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따로 우리 선수촌의 그 급식 팀들을 영양 팀들을 데리고 가서 별도로 시설 공간에서 선수들이 언제든지 와서 한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걸 다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할 수가 없게 됐군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저희가 대책을 세우는 게 그럼 아예 선수촌에 우리 지원단이 같이 들어가서 선수단과 함께 거기서 선수촌에서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조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좀 미리 준비하고 부식을 더 많이 가지고 가서 선수들이 또 그 편안하게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경기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 의학팀을 지원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팀 닥쳐들 다 데리고 와서 또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안전 대책 그리고 혹시 혹여라도 발생이 된다면 긴급으로 국내에 후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현재 정부하고 같이 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가 무조건 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금년 4월서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수들한테 백신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백신을 지금 맞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질병청에서 그 백신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연락은 못 받았고 이미 4차 회의를 저희가 정부하고 통해서 이미 그런 계획은 이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좀 논의 중인 이 상황에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예. 그럼 이제 또 질문을 좀 바꿔서요. 회장님께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에 네 개 비전을 통한 13개의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네 개 비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또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좀 어떤 것일까 궁금해지는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략하게 우선 딱 말씀드리면 좀 그 조직을 혁신하고 기존의 우리 장애인 체육이 사실은 대한체육계 비장애인들의 어떤 체육활동을 그대로 답습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듯이 저희도 이제 장애에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해서 좀 조직을 혁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좀 혁신하는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저희가 중계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라는 것이 있었고요. 큰 변화가 느껴지는 단어죠. 혁신.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은 15개의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장애 유형과 데플림픽에 참가하는 유형, 스페셜에 또 참가하는 유형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또 그 속에 빠져있는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게 없는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식장애인이라든지. 그렇지만 그분들도 우리 다 등록 장애인들이죠. 그래서 15가지의 모든 장애 유형이 저희 장애인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보겠다. 그래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고 이에서 모두가 누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한번 체육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다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선도하는 장애인 체육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이 1988년에 올림픽, 패럴림픽, 동년동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제적으로 저희가 가장 앞서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저희 장애인 체육회가 89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하고 같은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그걸 보장하고 있고 각 그 가맹단체 지원이라든지 시도장애인체육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거의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주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천 선수촌이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시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스포츠 과학을 또 접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개발 도상국 이 선수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캠프도 하고 있고요. 또 IPC하고 해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하고 해서 코칭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아에서 그래도 저희가
조금 이 저개발 국가라든지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초청해서 좀 장애인 스포츠를 아시아에서 좀 선도해서 이끌어 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국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합동 훈련이라든지 네. 이런 걸 해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예, 또 저희가 이제 중간에 공명정대한 이제 이 저기 체육을 한번 해보자. 근데 공명정대하는 건 누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15개 장애 유형이 다 참여하고 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정한 어떤 장애 유형이나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예, 골고루 이렇게 다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이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세부 항목에는 네. 13가지의 뭐 여러 가지 13가지 뭐죠? 그게 정책이 이제 공약을 네. 했었는데 비전과 네. 예, 그 속에는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케팅도 있고 스포츠 과학도 있고 네.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 크게는 네 개의 예. 비전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구성이 네. 된 것인데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짚어주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던 혁신하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이 비전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이 세부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저는 이제 32개 저희가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있고요, 가맹 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아까 말씀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네. 17개 시도 장애인 체육회가 시도지사님들이 당연직 회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저희는 시군구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이 조직도 똑같은 저희하고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다 설립이 돼 있고 지방비와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분들에게 어떤 자율성을 네. 예, 좀 보장하고 책임을 저희가 책임과 자율성을 좀 부여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장애 등록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예.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실은 60% 정도의 등록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또 경기단체들이 또 다 있어야 되는데, 네. 지부를 형성하지 못하는 또 경기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시도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네. 지역 특성에 맞게끔,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장애 유형들이 또 많은 또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과 지역 특성에 맞도록 어떤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율성을 주고 그걸 가장 잘하는 조직은 시도장애인재회가 아닐까. 또 그쵸. 시군구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지원해주면서 관리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턴키로 교부하고 자율적으로 시도의 특성에 맞게끔 편성하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혁신을 좀 해보자. 예, 그런. 예,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 이 17개 시도, 특히 지방에서는 좀 더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성을 보장한다라는 것들이 네. 사실은 이제 또 무거운 책임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 시도장애인 체계는 벌써부터 이제 감사실을 만들기도 하고, 예, 왜냐면 예산 지원하지만 또 정산이라든지 그리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네, 부분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뭐 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다비 체육관을 저희가 150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도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 스스로 또 일반 학교의 또 특수학급 또 일반 학생의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장애 학생들 또 특수학교에 있는 분야들을 이제 어떻게 골고루 자기네들이 이제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다라는 또 시도장애인 제게 야심찬 또 네. 저희가 있어요. 우리 시도장애인 제게 사무처장 협의회가 있는데 네. 열심히 하겠다. 같이 선발 맞춰주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보다 당사자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잘 반영된 그런 또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럼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펴져 있다 보니까 예. 소통이라든지 예. 교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네. 각 그 저희 체육회사 하나의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예. 심판은 심판 협의회가 있고 선수는 선수 협의회가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종목별 선수 대표를 다 투표에 의해서 저희는 선출에 의해서 다 위원장들을 뽑고요. 저희 또 통합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 저희가 네. 언제든지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시도 사무처장 협의회가 있어서 네. 제가 공약을 한 게 분기별로 사무처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저희가 정책을 네. 수립하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게 있고 요즘은 이제 만나질 못하니까 저희가 비대면 회의를 아. 훈련원의 시스템을 다 플랫폼으로 갖추어서 네. 언제든지 화상 회의를 예, 화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늘 소통을 하고 있죠. 오, 그러니까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 두 번째 비전으로는 또 공명정대한 장애인 체육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 공명정대한 장애인 체육은 어떤 것인가요? 뭐 그러니까 이 모든 15개의 장애 유형이 이 누구나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법에 그렇죠. 의하면. 그래서 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동호인 대회라든지 체육활동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고 또 네.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들은 저녁 시간에 또 프로그램을 또 할 수 있고 예. 또 주말에 할 수 있고 기존에는 이제 평일날 늘 지도자들도 했는데 이제는 지도자들 많이 배치하면서 주말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조화 있게 만들고 네. 또 저희가 각종 지원하는 규정이라든지 제도를 좀 정비해서 예, 그동안에 일방적인 어떤 운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정관이라든지 네. 모든 분야 속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녹여내서 아. 예, 좀 공정하게 한번 장애인 체육을 해보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장애인 체육 내부에서는 이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조직에서는 상당히 또 민감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사평가 제도라든지 예, 그런 어떤 평가 제도를 그리고 또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네. 또 공개하고 누구나 그거를 이 정책이 아 저분이 당연히 승진할 사람 저 사람이 성과급 될 사람들 네. 이렇게 공감하는 어떤 인사평가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벌써 TF팀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올해 2월에 네. 취임하셨는데 거의 네. 지금 한 2년 지난 듯한 요즘 보시는 그런 추진력이 많이 말랐다고 합니다. 네, 정말 남다르신 것 같은데 네,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이 계속 출근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네 개 비전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예. 굉장히 쉽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예,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는 그런 혁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를 받을 때 사실은 지도자들이 일방적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 최숙근 선수 같은 예. 그런 뭐 폭행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그 이천 선수촌에서 네. 스포츠 과학을 접목하면서 선수와 지도자들이 다른 그 예를 들어서 연구원들 그다음에 네. 스포츠 심리 상담 이런 분야를 다 배치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훈련 방식에 대해서 선수나 지도자가 서로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소통해서 그 적당하게 자기 체력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네. 훈련을 조절할 수 있고 또 과학적인 지원을 하고 늘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또 선수촌에 인권관리관을 배치해가지고 네.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인력을 다 충원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분들이 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런 어떤 선수들에 대한 뭐 폭력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사람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네. 최소한의 줄이기 위해서 또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네. 어떤 제도적인 것과 그런 그렇죠. 어떤 또 제도만 해갖고 안 되라고 강제를 하는 것보다는 네. 지원을 해서 그들이 언제든지 상담하고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네. 또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도자들도 옛날에 훈련 방식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격선수 출신인데 네. 과거 지도자들은 그랬어요. 가늠자 가늠새 잘 보고 호흡 딱 멈추고 눈 깜빡거리지 말고 잘 쏴 이게였는데 네. 이제는 스포츠 과학자들이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비디오 촬영, 심박수, 매체에 격발이 되면 표적이 가장 잘 맞는지 총의 그 떨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이미 다 컴퓨터화 돼 있어서 예, 볼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제 운동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 훈련을 하는 거죠. 스포츠는. 그래서 사회 선수들한테 뭐 5초에 격발하는 게 가장 잘 맞는다 그러면 5초에 격발이 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시킨다든지. 예. 근데 과거에는 선수들도 이해를 못 했죠. 네. 감독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했는데 네. 이제는 본인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때 내가 이렇게 해야 경기력이 좀 더 좋구나.
그래서 이제 스포츠 과학을 이제 접목을 시켜야만이 조금 더 그런 게 줄어들고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비전을 보면요. 네. 이 모두 누리는 장애인 체육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모두 누리는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들을 저희가 이제 15가지 장애 유형이 국제대회 이제 패럴림픽이나 데플림픽에 나가는 연금을 주고 포상금을 주는 그런 패럴림픽이 있고요. 데플림픽이 네.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나가지 못하는 국제 그 규정이 없는 장애 유형이 저희 한국에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국내에서 장애인 체육을 또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15개 장애 유형이 예를 들자면 뭐 이식 장애인이라든지 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내부 기관의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을 위한 뭐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체육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2025년까지 이제 1,200명의 생활체육 지도자와 전국에 150개 반다비 체육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다비라는 그 명칭은 우리가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네. 마스코트였는데요. 네. 반다비. 그래서 수호랑 반다비 올림픽 패럴림픽. 네, 너무 그래서 이름을 따서 반다비라고 짓고 이제 장애인 전용이라는 말을 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우선은 프로그램은 장애인한테 먼저 배정을 하고 네. 남는 유휴 시간들은 비장애인들이 같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해서 예. 150개를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금년까지 약 60개소가 네. 63개소가 이미 시군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최초로 지원됐던 체육관이 지금 개소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제 네. 150개를 할 생각이고요. 와. 그 속에서 그전에는 이제 광역도에만 그런 게 체육관들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군구별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5개 유형 이외에 장애를 가진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예. 비장애인 분들까지 어우르는 정말 예,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모두 누리는 예. 그런 체육, 장애인 예, 체육을 예. 이 비전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예. 이 반다비 체육 시설에서는 그럼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 모든 이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뭐 종목에 따라서 다양하게 네.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64세까지 스포츠 강좌 이용을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또 수익 사업을 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 반다비 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도록 1년에 한 80여만 원 정도를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장 다 이런 네. 거를 끊을 수 있고 저희가 그런 지금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시작을 해서 2년째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네. 이제 민간시설에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언제든지 이제 우리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이 생활체육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뭐 돈이 천만금이 있어도 쓸 수가 없고 맞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건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런 생활체육시설을 통해서 항상 생활 속에서 이런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을 또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그렇습니다. 네, 지원 정책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부분은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 네. 저희 삶과 연관돼 있다. 맞습니다. 저는 저도 22살에 교통사고로 제가 하반신 마비돼서 장애를 가지게 됐는데요. 예. 88년 이 패럴림픽을 보면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나도 저길 나가기 위해선 네.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니까 네. 사실 일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어떤 아픔 없이 제가 예. 34년 됐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고 예. 또 제가 또 가족을 부양하고 살고 있고 또 직업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 스포츠는 그냥 네. 일종의 뭐 체육 활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 네. 장애인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삶과 연관돼 있는 체육 활동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운동을 하면서 또 마음도 건강해지고 이런 삶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이제 또 마지막 비전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이 선도하는 장애인 체육을 제시를 하셨는데 예.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1988년 서울 패럴림픽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동시에 이렇게 네. 동년 동서에서 한 달 후에 장학하게 이렇게 시작된 건 대한민국이 최초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자연스럽게 예. 올림픽을 개최하는 곳에서는 패럴림픽도 개최하는. 그 전까지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이 장소가 들리고 국가가 다 틀렸습니다. 예, 따로따로 됐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유치하면서 우리는 패럴림픽도 유치하겠다 해서 그 같은 똑같은 경기장 또 별도의 선수촌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게 저희가 최초지요. 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법을 개정해서 이런 지원 체계를 정부가 만든 것도 저희가 세계 최초이고요. 예. 그래서 선수촌이 또 만들어지는 것도 저희 선수들의 세계적인 자랑입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선수들은 우리 선수촌을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오면 깜짝 놀래서 가기 싫어하는 네. 저희가 개발도상국 캠프를 하는데 네. 어린 청소년들만 합니다. 저희 20세 이하에 네. 공항에 가면서 막 웁니다. 네, 가기 싫어서 네. 그렇죠. 그런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체육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너무나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장애인 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저희는 이제 스포츠 과학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 이제 이게 패럴림픽 곧 무브먼트거든요. 그래서 네. 전 세계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또 사회에 또 나가고 또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삶들을 우리가 지금 롤 모델로 보여주고 있으니 네. 이걸 한번 선도적으로 보급해보고 우리가 한번 장애인 체육에서는 좀 리더가 돼보자. 예. 예, 이미 저희 전 세계가 저희 대한민국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늘 그러네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미 이 장애인 예. 체육을 선도하고 있는 이 한국의 장애인 체육이지만 좀 더 지금의 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또 다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럼 이제 또 질문을 좀 바꿔서 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24.2%로 감소했다라는 좀 안타까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회장님께서는 그럼 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실태조사를 보면 사실은 그 네. 비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저희가 줄어든 폭이 네. 작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나마 이제 저희가 발빠르게 해서 예. 홈콕 프로그램이라든지 집콕 프로그램, 홈트레이닝 뭐 이런 부분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에 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나마 참여율이 좀 더 많이 더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비장애인 분들이 예. 더 게을러진 것 같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네.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어서 예. 그동안 참여 못했던 분들도 그냥 뭐 유튜브로 또는 동영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네. 따라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오히려 이동권이 그동안 나가고 싶어서도 못 나갔던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됐고요. 예.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다양하게 찰아가는 체력인증센터라든지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체력 인증을 검사를 다 해서 네. 당신의 체력은 이 정도 수준이니 어떤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까지 연결해서 네.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앞으로 그런 생활체육을 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갈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버스라는 이름으로 네. 뭐 도서 뭐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명칭이 그러면 스포츠 버스인가요?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또 예.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좀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이제 비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모두가 다 누리는 예,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체육 현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 예,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예. 생활체육정보센터라고 또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좀 정비를 지금 현대에 맞춰서 지금 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통합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어떤 동호회가 어느 지역에 있고 아. 어떤 체육시설이 있고 아. 이런 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거기서 동호인 등록도 하고 아.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홈페이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전산의 홈페이지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시도나 시군까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예. 또 누구나 자료를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하나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아. 거기다 좀 올려보려고 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그런 맞춤형 예.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구상을 하시고 또 예. 이 만들고 진행 중에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이 당사자분들의 좀 호응이라든지 반응이 있나요? 지금 좋습니다. 아. 예, 너무 좋고요. 또 예. 저희가 스포츠 활동을 꼭 어떤 종목에다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는 내재 스포츠라든지 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래서 반다비 체육관 건립 예. 안에는 해양 레포츠 센터라든지 겨울 레포츠 센터라든지 이런 아. 부분을 해서 스키라든지 좋네요. 뭐 해안가에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것까지도 와. 영역을 넓혀보려고 이미 네. 계획은 되어져 있고요. 아. 예. 또 네.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네. 정부하고 또 긴밀한 협의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서 현재 네. 정부하고는 저희가 장애인 체육 지능 법안을 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 발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살이 안 빠지실 수가 없겠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예. 제가 예.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 당사자분들이라든지 좀 더 이 체육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또 회장님께서 이 금메달리스트시잖아요.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신데 예. 그럼 이 종목을 사격을 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맨 처음 이제 스포츠를 했던 게 휠체어 농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재활도 되고 네. 또 저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아. 저는 휠체어 농구 선수 생활도 했고 예. 휠체어 테니스 선수 생활도 했고 저는 사실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를 하는데 예. 세계에 나가서 보니까 금메달을 아시아에서는 너무 그런 단체 종목들은 약한 거예요. 네. 체력도 좋고 뭐 외국에는 힘도 좋고 예. 그래서 이제 그 88년 서울 패럴림픽을 제가 구경 다니다가 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종목이 뭘까 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사격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네. 뭐 양궁이라든지. 그렇죠. 좀 강한 종목이 네. 있죠. 그럼 저희도 장애인 쪽도 비장애인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사고 전에 네. 시골에 살면서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예. 새총으로 새 잡았던 아~ 기억이 돼요. 그래서 총은 나도 좀 쏘는데. 예, 정말 생활체육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격장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그 사격 감독님한테 예. 제가 사격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예. 그 이제 그분이 그때만 해도 장비가 없어가지고 다 개인 장비를 마련해야 되는 네.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격 장비를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네. 돈을 모아서 총을 샀죠. 예, 또 예. 열정이 또 남다르시긴 했네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장애인 체육에 미친놈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뭔가 이렇게 하나 빠지면 네. 제가 꼭 뭔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그런 좀 성격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격을 한 지 3개월 만에 제가 전국체전 나가서 우와. 동메달을 따고 예, 제가 세계 3위 기록을 세웠었죠. 3개월 만에요? 예, 예. 그래서,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아니, 그래서 나는 사실 사격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네. 이제 제가 잘하는 것과 그래서 오,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육 쪽도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 모든 것을 장애인한테 맞춤형으로 그냥 너 당신 이거 하세요라고가 아니라 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좀 분석을 해서 전문 선수들은 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네.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좋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예.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게 2000년도에 시드니 패럴림픽을 나가셨을 때 예. 금메달을 딸 것 같으셨어요? 예상을 좀 하셨나요? 제가 패럴림픽을 세 번 나갔는데요. 예. 국가대표로 제가 선수 생활을 17년 했고 제가 12년을 따져보니까 국가대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나갔던 게 이제
94년도 베이징 장애인 아시아 경기 때, 네. 그다음에 96년도 애틀란타 패럴림픽, 시드니, 그다음에 아테네까지 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96년도 이전서부터 제가 94년도부터 세계 기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와, 세계 1인자 최강자시죠. 예, 예.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 장애인 쪽에서는 마의 벽을 뚫었다 할 정도로 세계 기록을 예, 기존 기록보다 한 10점 정도 앞서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눈 감고 제가 금메달을 딸 거라고 96년도에 생각을 하고 대회를 나갔었죠. 이미 신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점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기본만 쌓아도 나는 금메달을 딴다. 예. 근데 애틀랜타 패럴림픽에서 제가 4위만 두 번 하고, 어머, 제가 피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때 이제 처음에 패럴림픽을 나가니까 제 자신 이제 돌아보면. 예. 너무 좀 흥분했고 예, 그런 빅 이벤트를 나간다는 네. 게 사실 너무나 막 그 다음 날 저희는 사격이 첫 번째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날 항상 과거에는 지금 이제 룰이 바뀌었지만 네. 대한민국이 첫날은 항상 1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격이 첫 경기 첫 종목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늘 1등을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예, 네, 제가 이제 미처 그런 어떤 경기력에 대한 제 마음의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이제 휠체어 농구도 다 그만두고 테니스도 그만두고 내가 정말 패럴림픽에서 내 세계 기록을 세우고 메달을 딸 때까지 한번 집중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은 4년간 사격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서 시드니 가서 제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했죠. 그래서 그때 또 그 기분이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신기록을 세우면서 아마 그때 사진을 잠깐 보면 제 그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의 만족감이 그 사진에 이렇게 묻어 있어요. 너무 감격스럽죠. 네.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메달을 제가 땄다라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예. 위상을 또 드높이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저는 또 다른 계기가 제가 찾아왔었죠. 어떤 이제 메달을 땄기 때문에 네. 대학을 갈 수 있는 특례 입학 조건이 또 돼서 제가 그 이후에 또 용인대학교 가서 특수체육을 전공하고 지도자보다는 저는 행정가의 길을 걸어보고 싶어서 이제 또 장애인체육회 선수 생활을 예. 빨리 은퇴하고 들어오게 된 계기가 결국은 그런 성적에 의해서 예, 또 그리고 제가 행정가가 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선수들을 지원하는 이런 행정가가 되고 싶어서 이제 빨리 은퇴하게 됐고 그런 이제 좋은 결과를 지금까지 가져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장애인체육 회장까지 돼서 예, 좀 더 많은 일을 해보고 싶은 네.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회장님께서는 좀 어떤 목표와 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아직까지도 저희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 공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누리는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생활체육의 3대 요소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제 임기 기간 동안 저는 다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예산과 네. 뭐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네. 다음 또 오시는 분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네. 모두가 누리는 장애인 체육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하고 예. 또 생활체육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전문체육에서는 스포츠 과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선수들이 경기력이 향상되고 또 국제 무대에 나가서 본인들이 메달을 획득하고 국가의 이상을 높이는 이런 분야도 좀 하고 싶고요. 또 저는 이제 국제 기구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이제 세계 뭐 각 연맹들 또 IPC 그다음에 아시아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우리 전문가들을 좀 진출시켜서 예. 우리 장애인 체육의 이상을 좀 알리고 네. 또 우리 선수들한테는 또 심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면 경기 때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네. 든든해. 그 코리아 달리 한국 분이 심판을 네, 하면 든든하죠. 아무래도 좀 뭔가 그래도 좀 나한테 네. 좀 잘해주겠지라는 억울한 일 안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기반을 닦는 일이 저희가 이제 15년 설립한 지 됐지만 네.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과거는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져와서 만들어내기 급급했다면 예. 이제는 우리 장애인 체육에 맞는 환경 구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100년 갈 수 있는 예,
그런 체육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예, 정말 약간 이 장애인 체육의 회장님께서 등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이 장애인 체육에 더더욱 발전하는 예. 이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장애인들도 열심히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로나19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서로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저희가 그래도 또 집에서는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작지만 그런 운동 프로그램에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삶을 찾으시고 코로나가 풀리면 현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힘이 되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